시기심을 극복하면 성자가 된다. 시기심은 남을 크게 해치고 자신에게도 큰 손상을 입힙니다. 찰스 콜트는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시기를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돕는 70인 장로들이 모세가 받은 성령을 받고 예언도 했는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은 회중에 나오지 않고 장막 안에 있다가 성신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하고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기심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해치는 시기심. 시기심 때문에 최초로 살인한 사람 가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왕. 사울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무적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나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의분에 불타서 나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은 심히 불쾌해하며 시기심이 불타올라 이러다간 다윗이 내 왕위까지 빼앗겠구나 하면서 구국공신이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 다윗을 찌르려던 그 창에 자기 가슴을 찔러 자살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한 말씀을 보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시기하다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모세의 3남매 중 첫째가 미리암, 둘째가 아론이고 막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하던 차에 모세가 어쩌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미리암은 이 때가 기회다 하고 아론과 합세하여 비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주모자 되는 위리암을 쳐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 일주일 후에 고쳐 주셨지만 자기 동생으로만 알고 영적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시기는 무서운 결과 자기 파멸을 가져옵니다.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의 시기 질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직접적인 원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시기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시기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헐뜯고 비평하는 일을 하는데 복받지 못할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 과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시기심에서 하는 것이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복도 못 받고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해치는 시기심. 시기는 남을 비방하고 부당하게 비판하여 큰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신도 큰 손해를 입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은 저주를 받고 유리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고, 사울 왕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악신에 시달리며 미쳐 날뛰다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던 창에 자기 가슴을 박고 자살했습니다. 미리암은 동생이라고 얕잡아 보고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다가 문둥병까지 걸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 근원을 보면 시기심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기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늙어서 플로렌스에 있는 큰 홀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를 부탁받았는데,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도 역시 같은 스케치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때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스케치를 번갈아 보다가 평하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구만 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끼며 남은 생애를 우울증에 시달리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요. 언제나 모든 경우에 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질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의 화평이 없고 불안하게 되고 뼈가 썩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손해를 입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시기를 극복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스스로 멸망당합니다. 세 번째, 시기의 동기. 시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입니다. 남에게 존경과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 불안해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아예 자기는 부족하기 한량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시기할 기회가 적습니다. 시기는 교만의 사촌입니다. 성자의 약점, 시기심. 전에 리비아 사막에 한 성인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것을 초월한 성자였습니다. 마귀가 예쁜 여자로 나타나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물질이나 명예로 시험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마귀가 그런 시시한 방법 집어치우라고 하며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성인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혹시 이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속삭였더니 그 평온하던 얼굴이 금방 잔뜩 찌푸려지더니 험악한 얼굴이 되더랍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직위와 직분이 높아질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 마귀, 시기의 마귀가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네 번째, 시기심을 극복하면 큰 인물이 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울은 망했지만 시기심을 극복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유명한 주경가 F.B. 마이어 목사의 은혜로운 간증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인 G. 캠벨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매일 기도해 주는 일로 쉬운 일이었는데 막상 캠벨 목사가 영국으로 돌아와 자기 교회 가까이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불안과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나 마이어 목사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고 자기 교회에서 크게 환영식을 해드리고 그날 밤에는 캠벨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기로 하고 갔더니 유명한 C.H. 스펄전 목사님도 오셨다랍니다. 결국 마이어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자로 또 주경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름다운 간증. 서양에 있는 한 유명한 대학에서 한 동양 사람이 늘 1등을 했고 브라운이란 학생은 그 나라 사람인데 늘 2등만 해서 친구들이 아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양 학생이 맹장염이 걸려 수술하느라고 여러 날 결석을 하게 되자 브라운의 친구들은 은근히 좋아하며 이번 학기에는 브라운이 1등을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을 보자 동양 학생이 또 1등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 동양 학생이 고백하기를 병원에 있을 때 브라운이 라이벌이며 적수인 자신을 매일 찾아와서 강의 들은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어서 여전히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성적으로 1등은 했지만 인격적으로 브라운을 따라갈 수 없으며 훌륭한 인격자인 그를 존경한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시기심을 극복한 브라운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만과 시기심이 들 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를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